내가 살아온 이곳은 그런 곳이지. 작은 물방울마저도 피할 수 없고 모래바람 속에 내게 남겨진 것은 희뿌연 먼지와 녹슨 절망뿐. What about it? 그 뜨거운 태양 비단이 영혼을 꺼내도 들리듯이 평소 파도가 밀려오면 늦죠. 찾을 수 없는 나의 사막이 된다. 현실은 불안 마음 땅 속에 스며들고 왔다 그날 짐으리는 put your hands up. Shit. 지지 않는지 모든 살아있는 것이 목말라 하고 아라다바스타파 내게 남겨진 것은 희뿌연 먼지와 녹슨 절망뿐. Oh yeah. 사람이 내가 음을 주고 즐거우죠. 실험으로 마음을 안시하는 길 없다. 주위에 부스터지는 모래 아래 눈물과 그 것만큼 삼켜버린 태양만이 남는다. 바다는 사막을 휩쓸고 지나가 촛불이 점쳐진 건 아무것도 없고. Yeah! Oh,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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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밴드 와인하십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밴드 와인하십니다. 와인하십니다. 정말 안 맞는다. I need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우리 모든 것 함께 할 수가 있죠.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마지막 법과 같이 세상을. 때는 바로 1998년 추석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밴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밴드 이름을 굉장히 많은 이름을 물망에 올렸다가 그때 어떤 음악을 근데 우리는 할 거지? 저런 것도 좋은데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 안 될까? 뭐 안 될 것 없잖아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진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의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첫 앨범이 나왔을 때가 밴드가 결성을 하고 라이브를 거의 한 진짜 300-400번 이상을 하고 온갖 그 당시 앨범도 나오지 않았는데 막 방송 프로그램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좀 나왔던 이제 좀 계층들이 앨범은 어떤 앨범이 아직 안 나왔는데 막 이럴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사운드가 막 빈장거나 너무 막 이런 느낌 전혀 없어. 되게 좋았거든.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세상을 바꿔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냐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온 게 되게 의미가 있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답도 못 하시는 것 같죠. 좋은 음악이라는 거는 연주를 잘하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에 하나를 더 얹으면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더 하는 거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한테 제가 치유받거든요. 그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음악을 들려주지만 듣는 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을 통해서 혹은 뭐 레드 칠리 페퍼스 통해서 메탈리카를 통해서 레이저 게인스트 머신을 통해서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그 수많은 밴드 붐 나왔던 밴드들을 통해서 저는 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절대 다수가 되지 않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각오를 해야지 좋은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